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냥 믿으세요가 아닙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을까요? 잘 믿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 잘 믿으세요.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번역을 한번 그냥 제 최선을 다해 해봤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Do you know Jesus correctly and follow him? 이렇게 퀘스천으로 합니다. Do you know Jesus correctly and follow him? 이게 오늘 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잘.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 큰 그 한국에 있는 그런 방송회사의 한 앵커가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앵커 브리핑이라는 데서 손석희 씨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손석희 씨가 이러한 앵커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분 참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제가 목회자인데도 마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참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골자니 겁니다. 얼마 전에 명성교회에서 세습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총회의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그것을 보고 논평을 한 건데 이분이 누구냐면 한경진 목사님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예를 드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은 1900년대 초에 이렇게 이제 신학교와 모든 교육을 마치시고 잘 아시는 영락교회의 오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은퇴 후에 남한산성 저 뒤쪽에 조그만 오두막을 짓고 한평생 거기 사셨습니다. 자녀들 절대로 어떤 직업도 주지 않았고 아주 모범적인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남한산성에서 혼자 이렇게 사실 때 여러 젊은 목사들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왜 찾아갔냐면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왈 한참 고민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목사님들께 드렸다고 합니다. 평신도 아니에요. 예수님을요? 예수를 어떻게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라고 젊은 목사들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뒤집어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면 그만큼 목사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죠?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는 목회자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어떠세요? 평신도들 그리고 한국교회들 과연 우리는 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이게 퀘스천입니다. 여러분 이 논평 중에 하나가 지금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도리어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형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죠?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는지 Do we really understand Jesus correctly and follow him? 그를 정말 잘 이해하고 하는지 그러면 내가 믿는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 What is our faith?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뭘 위해 믿는 거 아니라고요? 물질적인 것을 위해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When we believe in Jesus and follow him, he does not guarantee material blessing. 그죠? He does not guarantee material blessing. 이렇게 물질적으로 그런 성공을 위해서 우리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13절 14절에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어때요? 성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걸 보시면 성전 안에서예요. 뭐를 팔아요? 14절에 소와 양과 또 뭘 팔아요? 비둘기를 팔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소양 비둘기 돈 바꿔주는 사람. 설명을 할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 당시에 솔로몬 성전은 하나였어요. 예루살렘에. 물론 자기들이 사는 데 시나거 공회라고 해서 모임 장소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꼭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동물의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드리려면 뭘 끌고 와야 돼요? 동물 끌고 와야 되잖아요. 멀리 오면은 못 오잖아요. 멀리도 동물 못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져다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제사 드릴 소나 양이나 부자들은 소, oxen, 소나 양 같은 거를 제사 드렸고요.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그죠?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제사를 드릴 때 돈이 없기 때문에 뭘 드렸다고 나오죠? 비둘기로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부자와 모든 할 거 없이 여기서 동물을 사서 제사를 드렸어요. 돈은 왜 바꾸냐면 성전에서 받는 돈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서. 그래서 돈을 바꾼 거예요. 자기네 나라 돈으로 여러 나라에서 보니까 그쵸? 자기네 나라 돈을 가져오면 뭘 해요? 환전을 하는 거예요. Exchange money.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거기 15절 보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화를 잘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Does he often show his anger? No?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화내셨을 때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게 이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굉장히 화가 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다 쫓아내신 거예요. 이 인내심 많으시는 분이 참으시는 분이 다 쫓아내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죠? 굉장히 화가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 16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장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곳을 장사치들의 소굴로 도적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 상인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상인들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Who is behind all these merchants? The priest, 그죠? High priest, 대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 밑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 성전에서 수백 명이 일하는데 그 성전 시스템을 공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장사치들을 공격한 게 아니라 이 장사들이 큰 마진을 남겨요. 이익을. 그러면 이익을 다 자신들이 다 먹을까요? 많은 이익들을 누구를 줘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그렇죠? 이 공격하게 되는 것은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 삶에서 과연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왜 믿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참 예전에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은 나라예요.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잘 먹고 뭐 하는 거? 잘 사는 거. 소위 기복신앙이라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정한수라고 알아요? 청년들?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뭐냐면 깨끗한 그릇에다가 물 떠놓고 비는 거예요. 뭘 빌어요? 자녀의 그런 건강, 축복 그런 거 비는데 그럼 저쪽에서 들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우리 신앙에서. 만약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다면 그것이 과연 다른 종교와 뭐가 달라요? 그죠? 기복신앙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내 직장이 된다면 무엇인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죠?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For wide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그죠?
그런데 and many enter through it, but small is the gate of the narrow, narrow the road that leads to life, and only a few find it.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 오히려 포기할 게 많은 거예요. 희생이 많은 거고 정면으로 반대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잘 정말 이해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 가면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누구시고요? 아들이시고, 아들이시고 그는 우리가 사랑과 무엇을 위해서 일하기 원하실까요? 정의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뭐요? 정의. 그렇죠. Justice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위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Jesus is the Son of God and He wants us to love others and follow justice. 그죠? Justice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사랑과 그 다음에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말씀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화를 정말 많이 내셨어요. 그죠? 화를 많이 내셨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부패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화를 나셨는데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왜 이런 도대체 이런 일을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Verse 19에 너희가 이 성전을 뭐하라고요? 헐라고 Destroy 그죠? 완전히 없애라. 내가 얼마만에 일으킨다고요? 사흘, 3일이에요 3일, 사흘은 3일 만에 일으킨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46년 걸렸다 이 성전 짓는데 근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짓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쪽에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하세요. 자기 몸이 그죠? 그리고 내가 죽고 부활하는데 3일 걸리니까 앞으로 장래 얘기를 예리를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거는 뭐예요? 너희가 말하는 이 성전이 아니고 교회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는 거죠. 그거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공의와 정의가 교회와 연관이 되냐? 우선 교회 먼저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교회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란 에클레시아는 불러내다라는 뜻이다. 교회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회중들의 모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건물일까요? It's the church, just the building. 어때요? Building이에요?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뭐요? 모임.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우리는 작은 예수도 되지만 작은 교회도 돼요. 우리가 모여서.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지 절대로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교회, 그죠? 교회 성전에. 그런데 참 안타까운 얘기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을 그런 데 쓰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고 그죠? 정의롭게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 삶에서 공평과 정의를 나누는 게 정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의 한번 볼게요. 사전에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좀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그럼 정의라는 뜻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나 신과 같은 존재가 어떤 일에 대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하여 가지는 마음이나 바람. 구글 설치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람이나 신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어떤 일에 대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정의래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정의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구글이에요. 크리스찬들도 아닌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그게 정의고 뒤쪽으로 보면 사전적으로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예요. 뭐냐면 사회적 대우나 보상, 처벌 등이 있어서 마땅하게 받아야 될 공정한
몫이라는 거예요. 그죠? fair한 거. 우리 삶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많은 예배와 많은 성경구절과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하느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때로는 물질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포기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바르면 우리 학생들 우리 하이스쿨이나 미들스쿨에 보면 취링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도 클 때 취링 많이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다 해요. 자 한번 봐봐요. 근데 누구나 다 취링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컨닝이에요. 컨닝. 우리 취링을 다 하면 나만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된대요. 하이스쿨에. 어때요?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네가 안 할 수 있냐? 정말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지. 여러분 직장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나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도 얘기 들어보면 fair하지 않다고. 애들이 하는 얘기가 꼬맹이들이 it's not fair. 애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정의와 공의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냐? 그죠? What should we do then? 그죠? 그게 오늘의 그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랑과 정의를 우리의 삶에서 뭐를 해야 될까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과 공의를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알았어요. 거기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다고 말씀해요. 그죠? 믿었다고. 성경과 제자들이 하는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예수를 정말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불의와 맞서고 공평과 정의를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네. 여기에 요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연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여러분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를 요약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이 세 가지를 너희는 꼭 따라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오직 뭐를 행해요? 정의. 그죠? 거기 보세요. 영어 표현으로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죠? 모든 걸 다 하는데 뒤쪽에 to act justly. 그게 첫 번째예요. 정의를 행해라. to act justly. 고등학생들한테는 cheating 안 하는 거, plagiarism 안 하는 게, 대학생들에게는 내가 정직한 거, 그죠? 어떠한 압력과 어떠한 핍박이 와도 정직하고 공의로운 게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죠? 공의 없이 그리고 임플로이들 막 이렇게 착취해서 하는 돈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공의와 정의를 정당하게 행하라는 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love mercy. 사람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비하라는 거예요. 나쁜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한국 사회 보면 저는 다른 걸 놀란 게 아니라 사람들 쓰는 용어가 너무너무도 악해요. 크리스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람들 쓰는 용어를 보세요. 여러분 정치색을 떠나서 저는 정치를 얘기하는 게 좌파 우파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더 심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일 얘기들을 하는 거 볼 때 저는 사실 솔직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제 안에 깊은 회의가 들어요. 아, 왜 도대체 저런 악한 말들을 하나? 도대체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하나?
공의는 제껴놓고 뒤쪽에 보면 인자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 인자는 뭐냐면 멀씨예요, 멀씨. 그죠? 우리의 말에서 행동에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했으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마땅한데 어떻게 그런 용어들을 쓰는지, 적어도 코도바 침례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용어 쓰시면 안 돼요. 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으신 입술로 그러한 악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보세요.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내 뜻이 있으면 내 뜻을 뭐하고요?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라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깊은 기도는, 성숙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것저것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리의 정말 맞는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는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고 마지막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죠? To act justly, 그죠?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daily. 이 세 가지를 우리 신앙에 요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뭐가 화가 나셨냐면 부당한 것들, 공정하지 않은 것들, 성전이 부패해 가는 것, 그죠? 돈만 밝히게 되는 거, 복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어쩌다가 한국이 이렇게 됐는지,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기도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이 세 가지 기억하며 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안에 정직함이 있는지요? 내 안에 공의를 행하는 것이 마땅히 정의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요? 주님, 그렇지 않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런 법과 공의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정말 나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겸손과 인자를 보이는지 이렇게 한번 그 부분도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몇 분 동안 시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또